안녕하세요, 리더입니다. 여기는 애플파크내에 있는 스티브잡스 시어트이고요. 오늘 애플의 신제품을 만나러 이 현장에 왔습니다. 이곳에서 어떤 제품들을 만나게 될지 저와 함께 리얼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폰 XS와 아이폰 XS 맥스입니다. 사이즈 차이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 아이폰 XS 맥스가 시원시원한 보여주고 저도 많이 보네요. 확실히 애플도 이런 시대 변화에 맞춰서 다양한 사업화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이폰 XS 맥스와 아이폰 XS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면 사이즈 차이가 크게 나진 않는데 확실히 XS 맥스가 시원시원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고요. 색상을 보시면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그런 골드 컬러가 추가되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골드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이즈 차이가 좀 느껴지죠? 뒤에서 볼 때는 맥스고요. 보면은 기존의 10하고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사이즈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. 뒤에 보면은 기존의 골드 색상과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더 블랙이 가미된 그런 골드 색상을 느낄 수 있고요. 테두리 부분은 더 반짝거리는 그런 유광의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이 홀드 화면에서 이게 이미 사진이 유출돼서 보여지기도 했는데 굉장히 오묘한 그런 지구의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이 모델은 아이폰 XS입니다. XS 같은 경우는 기존과 큰 차이 없이 성능적인 향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하지만 또 새로운 색상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매력적인 컬러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뒤에 앞뒷면에 이런 강화 유리를 사용해서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. 단단해진 그런 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아이폰 XS와 아이폰 X 맥스가 있고요. 자, 화이트부터 프로젝트 레드, 그리고 주황색, 옐로우, 그리고 블루, 그리고 화이트, 그리고 블랙 색상까지 다양한 컬러 조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더 자세한 소식들은 제가 제품을 구매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조금 더 기다려주시기 부탁드릴게요. 이상 리더였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